네, 신성 ENG가 올라왔습니다. 뭐 신생 ENG 같은 경우도 뭐 오늘장에서도 상승하는 또 이유도 있고요. 네네. 네, 요즘 흐름들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이유 자체는 EU 때문입니다. 네. 네.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EU가 네.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축소를 하겠다라는 발표들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들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 지난 18일에 이미 EU에서 이 리파워 EU라고 해서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태양열 관련 종목들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파워 EU의 내용을 보면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태양광 산업들도 모멘텀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예.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리고 신축 건물에는 앞으로 태양광 모듈 설치를 조금 의무화까지 하겠다라는 방안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같이 보시면 최근에 한전의 발표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43,085기가와트시 전체 에너지의 7.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배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자체도 예. 10년 만에 3.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전 용량과 이 설비 캐파를 늘리는 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또 인해서 미국의 상무부가 주관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서 또 국내 태양 발전 기업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태양열 발전을 이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앞으로의 산업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계속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공급망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에너지가 급등하고, 또 여기 이런 기조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 면에서 확실한 것들이 태양열 발전이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조금 섹터가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좀 흐름들을 보자면 뭐 태양광보다 그동안 이제 풍력 쪽이 네네. 상승력이 좀 덜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풍력 쪽에 좀 움직임이 더 큰 상황이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윗꼬리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장중에 네. 거의 12%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지금 4%대인데 네. 괜찮습니까? 여전히 태막성인 겁니까? 맞습니다. 차트 보셔도 여전히 뭐 윗꼬리 오늘 길게 달았기 때문에 매물대를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에 따라서 뭐 풍력이라든지 그 태양열 쪽으로 계속 수급이 순환매 흐름이 있었던 과정에서 매물대가 오늘 조금 소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과거에는 또 풍력 쪽으로 CS윈드라든지 여타 풍력 관련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받았다가 오늘 조금 수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ENG의 뭐 기업만 보시더라도 사업 부문이 클린 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클린 환경 산업으로 보시면 공기정화 설비 관련 사업입니다. 공조장비 제조나 설치를 한다든지 2차전지 생산시설에 드라이룸을 제작한다든지 뭐 양극공정에 필요한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으로는 태양광 모듈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저장장치까지도 설비하고 시공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헤드림 에너지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도 하기도 했고, 실적적으로는 1분기 매출 1,37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8% 성장했고요. 예.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억 원으로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 부분 확인해보고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확인해봤을 때 신성ENG, 물론 오늘 조금 윗꼬리는 많이 달았지만 앞으로의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차트 역배열에서 정배열의 예. 흐름들 찾아가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분할로 매수 접근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저 이쪽 측면을 보는데 이제 리포트들 분석을 보면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도 실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신성 ENG 같은 경우도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고려할 만하다라는 거네요. 보통의 신재생 에너지들이 겪고 있는 게 이 에너지 수급량 자체가 조금 불안정할 예. 수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 일조량이 조금 불규칙할 수도 있는 거고, 풍력 자체도 이 바람 자체가 조금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적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선점은 되었지만 사실 실적이 아직 반영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EU에서 계속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들까지 어떻게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속도라든지 방향을 보면 충분히 국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발전 산업들 가능성이 있다, 비전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